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주님 내 마음에 변함이 흔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내 마음에 갑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내가 처음 주님 만나서 뜨거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가슴 흥분하고 내 가슴 뛰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의 결단이 다시 한번 믿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때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나를 부르셨던 그때 그 기억들, 작다 생각했던 그때 그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순종하며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영이 뛰어나서 그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영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영적 고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그 마음과 믿음의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뜻과 내 가운데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분주했던 삶의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 은혜를 넉넉히 더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있다면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4월은 우리 교회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빠졌어.
없어서 하실 때에 내 영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드리며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들려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깨어지며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참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에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모든 길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 삼켜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라 주시옵시고, 그때 부하에 가득 내 삶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길을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삼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다하여서 그 주님 한 번을 사랑하며 그 주님 한 번을 예비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삼켜 주시사 그 능력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삼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영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예배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 삼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만히 주시옵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삼게 하셔서 이 나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또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광림의 식구 모든 성도의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행의 열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삼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있어져서 모두가 한번처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사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새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걸어갈 길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